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을 집약한 핵심 부품이 고철로 팔렸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였던 나로호의 킥모터라는 장치인데요. 기술 개발에 무려 3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렵게 개발한 우리 핵심 우주과학기술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시죠. 오늘 첫 뉴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입니다. 이 발사체 2단부에 장착된 킥모터에는 위성체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내 핵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개발에만 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이 킥모터 시제품 등 나로호 폐기품목 10개를 700만 원을 받고 고물상에 처분한 건 지난 3월 20일.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걸 뒤늦게 확인하고 500만 원의 대사온 건 이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관할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센터 내 과학관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술 보완이 필요한 시제품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빈 박스로 이제 결제를 맡으셔가지고 나간 거죠. 그랬다가 전임 담당자가 아니다 거기에 킥모터 있다라고 해서 다시 그 업체에 가서 수거를 해오신 상황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긴급 내부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지금 뭐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이제 감사실 얘기하시는데 이게 본인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간 과정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수백억여 원이 투입된 우주과학 기술이 고철값에 고스란히 노출될 뻔한 어처구니없는 상황. 항공우주연구원의 허술한 기술 보안 규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